남편 생일 기념 식사라 쓰고 내가 더 즐기고 온 봉중식. 진희로, 진희로, 뭐 쓰다요? 봉중식은 스토리가 있는 중식당으로 변사의 이야기와 함께 코스 요리가 진행됩니다. 그동안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코스 요리가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그 이야기입니다. 이수 남편은 극한 직업. 괜찮아? 응. 행복해? 아, 그럼. 끝나는 것 같은데. 오. 이건 용부를 표현해봤어. 맞아. 그랬어? 독한 직업. 알아주기 다행이고. 해피 버스데이. 뭐지? 와, 너무 귀엽다. 오늘 총 8가지 이야기와 이 음식을 드시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희가 일정 있게 설명을 드리고 메뉴판 요청하시면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9잔을 주시고요. 여기는 5잔 맞아요? 다섯 잔 맞는 것 같아요. 제일 적은 게 5잔 맞아요. 맞아요. 아니 근데 그건 나눠서 3잔은 없어요. 서로 원한 못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용해. 그러면 9잔만 네. 알겠습니다. 내 거 조금씩 없다. 난 그거 맛보는 것도 아마 처음 한 두 잔이지. 아 이거 잘 지운가? 시골길을 달리는 자동차 안 10살 소녀 치히로의 가족들을 비추며 시작이 됩니다. 떠나서 너무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자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 마을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한가득 9잔 달려가게 되는데 그곳에 엄마 아빠는 없이 엄마 코로나 걸린 거 보니까 조심하게 되고 그때 옥산 전복 징고로 얘는 50도 네 아이로 시작을 하죠. 폭닥폭닥폭닥 떨어뜨려서 원샷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고량주와 맥주의 조합이 굉장히 꿀잡다라고 해서 일종 꿀주라고도 부르는 아니라 다 같이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떨어뜨리고 먹도록 할게요. 또 BGM도 깔아야 되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샷잔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맥주잔은 중앙에 입이 닿는 부위까지 딱 요 위치입니다. 자 하나 둘 셋 포켓 네 이렇게 원샷으로 보시면 됩니다. 커서는 저희가 바꿀게요.
어땠습니까 오늘? 괜찮았어요. 와. 글자 없는 날. 그럼 어떡해? 너 먹어봐. 아니 너 생일 케이크잖아. 아직 초도 안 붙였는데. 초 붙일 거야? 초 붙일까? 안 붙일래? 안 붙일래. 노래 한 불러줘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종댕이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빌었어? 응.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.